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경건한 신앙생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또 거듭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치료함을, 약한 자는 강함을, 악한 자는 선한 자로,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로,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언행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의 삶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굳고 치우치지 않는 결신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신앙생활은 의롭게 사는 것과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건치 못한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을 저버리는 행동, 또 악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은혜받고 깨우침 받는 은혜로운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경건한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제일로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자녀들과 사업, 직장, 가정을 책임져 줬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몇 분만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순종으로 경건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에 부름을 받고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걸 시브리 기자는 시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즉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우리를 저주의 길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나오라 갈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길, 은혜로운 길, 기적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는 거지요. 느헤미야 9장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든 곳이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결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온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봐도 하나님께서 떠날 것을 명령하시면 더 큰 보장으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지체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차차 이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노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머뭇거리고 뒤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을 떠나는 것이 경건의 생활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게 하고 잎사귀가 안 마르게 하고 하는 일마다 다 뭐하여 형통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명령했을 때도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창세기 17장 12절에 명령을 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1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의 삶이 구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례를 하라고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의 아들 하나 낳는데 기가 막히게 정도 들었어. 눈에 넣어도 아깝지가 않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가족 회의도 없었어요. 주저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행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우리는요 뜸을 넘어뜨리면요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축복을 막아버려요. 행복축제 공사 28 선포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한 달 남았지만 무관심하지 마세요. 사탄들은 못하게 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전도하는 것은 끝까지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관심하지 말고 즉시로 이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하시고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피력하면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을 주시잖아요. 본문 17절로 1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에게 그 이상의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네 자손이 그 말이에요 크게 번성하여. 어떻게 번성했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말씀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네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해준다고 하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코 자식들이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는데 17절 말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많은 사람을 지배하는 엄지로 세워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된 믿음의 자녀는 그를 통해서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씨는 결코 복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장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이죠. 부모의 복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얘기고요. 또 성경에 고향의 이름을 버렸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크고 영원한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향의 성공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 주셨다고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해서 증명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셨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욥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정직한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진실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인정 못 받는 것 같아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진실한 자가 나중에는 성공하더라고요. 진실한 자녀들이 축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정확히 판단하시고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사탄의 두 번 시험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욥기서 1장 21절 22절 보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날라갔고 10남매 죽었고 병들었고 가정이 분비박산되었고 이러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었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의 인내는 모범이 될 만하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욥에게 마지막에 배의 축복 주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오늘날 나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운이 좋아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는 자만하거나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욥기서 4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그 모든 재산보다 배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욥과 같이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인물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자예요. 민수기 14장 6절로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을 이룬 자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불안하고 떨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자기가 앞서지 않고 제사장과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갔다고 여호수아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경건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겸손하고 깨끗하게 살아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 해몽의 능력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샤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꿈의 해몽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 앞에서도 성실했어요. 창세기 3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 보세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도 성실히 일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창세기 39장 22절에 재판 사무를 다 충실하게 처리합니다. 또 요셉은 자신 앞에서도 깨끗했어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그 유혹이 와도 이겼잖아요. 깨끗하게 살려고 힘쓴 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거절했던 모습이 창세기 39장 9절에 기록됩니다. 보디발의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고 끝까지 허물을 덮어주고 비밀을 지켜주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어떤 고난이 환난이 와도 덕을 끼쳤고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신의를 지키고 남을 지켜준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자임을 다니엘서 3장 1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므로 그 말이죠. 7배나 뜨거운 불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임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세 번씩 하는 생활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고도 하루에 세 번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중단하지 않은 다니엘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사자 입을 확 봉해서 구원해 주셨음을 다니엘서 6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자 우상의 제사에 맛좋은 고기 반찬을 거절하고 채소만 먹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서 1장 15절 책임져 주는데 얼굴이 더욱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곱 번째,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죠.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자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서 위기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도 나라를 살리자, 백성들을 구하자. 오늘날 한국에도 에스더 같은 자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경건하여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잖아요. 잠언서 15장 8절,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가증한 위선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한다고 그랬죠. 잠언서 11장 3절,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9절,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사야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어떻게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잠언서 1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자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악하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악하게 살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서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도다. 악하게 살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욥에서 8장 22절 보면요,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부끄러움에 당하고 없어지는 저주가 온다는 것이죠. 잠언서 11장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벌을요, 피해갈 수가 없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의 길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먼저 알아야 하잖아요. 자, 잠언서 4장 19절에 보면요, 악인의 길은 어둠의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어두워서 깨닫지를 못해요. 어둠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악인의 길은 구부러진 길이래요. 잠언서 2장 15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양심도 마음도 구부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악인의 길은 요 멸망의 길이라고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되 악인은, 악한 사람은 다 멸하시리로다.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요.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의 말로가 안 좋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9편 15절 보면 열방은 자기가 판 운동위에 빠짐이요,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자기가 판 운동위에 걸리고 자기가 만들어놨던 그 뭡니까, 그 밭에 그물을 쳐놨는데 거기에 걸리는 도다. 시편 9편 15절. 제가요 어릴 적에 지금도 기억하는데,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한 시간씩 장화 신고 다녔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새벽기도 꼭 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모습이 떠올라요. 그리고 주일학교 먼저 9시에 갔다 오면 11시에 배 어른들이 갔다 와요. 그럼 그동안 내 집을 보아야 돼요. 그런데 애들에게 목사님이 야 유리창 좀 닦자 하니까 다 안 해요. 그리고 도망가려는데 나는 안 해요 라는 말을 못 해요.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게 못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네 이랬어요. 그래서 청소를 한 시간 하고 집에 가는데 어디선가 중간쯤 골목에 가는 길에 사람 살려, 그래서 가보니까
이렇게 웅덩이 같은 걸 파놓고 거기다 오물을 집어넣고 지푸라기 같은 거 풀로 싹 덮어놔가지고 예? 교회 안 다니는 나쁜 애들이 나를요 좀 악하게 나를 골탕 먹이려고 교회 다닌다고 빠뜨리려고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네 하고 청소하는 바람에 늦게 갔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토끼뿔 뜯으러 갔다가 오면서 내 대신 거기에 빠져진 거예요. 와, 냄새가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나는 참 착한 것 같아요. 그냥 건져줬어요. 그러고 나서 좀 덜 착한 것도 있었어요. 내가 솔직히 회개했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귓속말로 너무 속상해서 어르신 아들이 그랬어요. 일러버렸어요. 그 다음날부터 보니까 그 아들이 쫄룩거리고 다니는데 분명히 보리타작이 일어난 것 같아요. 어떻게 시원한지 그 시원하다고 생각한 것도 회개했어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 식구가 빠졌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9편 16절에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로마서 2장 6절을 보니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씻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결론입니다. 성도는 어떤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기시고 견디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럼을 당하지 않는 자의 자세가 뭘까요? 시편 22편 5절 보면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다니다.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살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시편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리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해야 한다. 119편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살아라고 시편 25편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으라고 이사야 50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요엘서 2장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의롭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